이렇게 마가목들도 열매들이 피었습니다. 지금 안개가 많이 끼었어요. 지금 잘안 보여요. 새소리와 불어오는 바람이요.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바람을 타고 온 안개가 나뭇잎에 맺혀서 똑똑 머리 위로 떨어지는 상쾌함. 좋다는 거 알아요. 제가 느끼기 전에 벌써 제 심장이 알아요. 두근거리는 게. 참 좋습니다. 빗방울에 맺힌 이슬들 떨어지는 거 보세요. 물방울들. 고사한 구상나무들이 보이고요.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상쾌하긴 합니다. 아주 상쾌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어린 단기와 요즘 한창 어느 산에서든 볼 수 있는 금마타리들이 지금 활짝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제 발 아래. 발 아래 온무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무 올라오는 거 보세요, 바람에. 정말이지, 정말이지, 몽환적인 느낌이 드네요. 목련멍어리 보세요. 목련멍어리가 이렇게 있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목련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가 해발이 지금 1200m가 넘었습니다. 1200m가 넘고 지금 정확히 5시 반입니다. 5시 반이고 아,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런 게. 참, 아름다워요. 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집에서 새벽에 2시 정도에 출발해서 지금 이거 산행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고 지금 7시입니다. 7시고.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식물들이 지금 보입니다. 지금 귀한 식물들이 보이고 여기는 지금 상당히 깊은 곳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깊은 곳까지 들어왔고요. 지금 왔더니 그 귀한 녀석들이 사라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다른 곳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불안한데 그래도 한번 주변에 전에 두고 왔던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참, 아이 참. 향
잎사귀의 향이 어립니다. 지금 어리고요. 여기는 하나는 죽었네요. 이거 얘는 죽었고 아따고라. 귀한 애기들이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아 여보세요. 지금 애기들입니다. 이렇게도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게 희망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 애기들이 이렇게들 자란다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저리 어린 애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애기들이 있고 어디 보자. 저기 이게 어미네요. 어미가 있고 이 녀석은 아직 꽃대가 올라오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미가 확실합니다. 이 주먹나무에 이거 보면 분비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린 분비가 주먹나무 사이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야 참 과연 뭐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주먹이 이기죠. 오래 성장 못할 겁니다. 얘는 지금 제가 작년 가을에 이곳에서 천삼들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곳에 천삼들을 싹 다 가져갔어요. 싹 다 가져가고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은 어리네요. 이거는 그냥 못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어린 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 아직 푸르르게 1년생입니다. 올해 지금 보면은 작아요. 너무 어린 녀석들이고 작아요. 작고 어린 애들만 이렇게 있어요. 큰 녀석들은 다 사라지고 그래도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고 자 밑에 보면은 가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쪽에도 가시가 있고 아래쪽에도 가시가 있어서 그냥 함부로 만지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이 보실래요? 이 전체가 다 가시입니다. 이곳에 보이는 녀석들은 다 이렇게 어려요. 큰 것들은 없어요. 큰 것들은 싹 다 뿌리째 사라지고 없네요. 지금 계속 이동 중에 찾긴 찾는데 어립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깊이 내려왔어요. 깊이 내려왔는데도 아직은 별 소득이 없네요. 조그만 것들만 보이고 소수의 군락들만 보이고 많은 것들은 못 봤습니다. 많은 개체들은 못 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병초들도 꽃을 피웠고 이제 시들어가네요. 만병초들도 있고 이렇게 이곳에 박새들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박새들이 꽃을 피우고 확실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비도 내렸고 물도 흐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바위지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빙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끄러지면 크게 다쳐요. 이렇게 천삼이 큰 게 있습니다. 천삼이 큰 게 있고 여기 이쪽에도 천삼이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고 많은 천삼들이 사라지고 없어서 지금 안타깝네요. 정말 여기가 다 천삼 밭인데 사라졌어요. 천삼이 나이를 먹었는데 크지 못했어요. 크지 못했고 주변에 어린 천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들 있고 이렇게들 천삼들이 군락을 이루어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데 나이 먹은 애들은 없어요. 다 벌써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보세요. 사실은 얘들은 뿌리에서 이렇게 나와요. 뿌리로 해서 이렇게 어린 애들도 나오죠. 이렇게 뿌리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 뿌리는 건들면 안 돼요. 뿌리를 건들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뿌리를 채취를 해가지고 가글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뿌리는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필요하면 가지나 몇 개 잘라가지 뿌리는 손대지 마는 게 그게 맞아요. 잎이 크게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보면은 이렇게 새로 올라오고 있어요. 새로 올라오고 있고 이 줄기는 지금 죽었습니다. 죽어버린 줄기고 자연적으로 도태해서 죽고 밑에서 새로 이렇게 하나가 올라온 겁니다. 충분히 꽃대를 세울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천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올 겁니다. 예, 충분히 그럴 천삼이고 제법 자랐어요. 괜찮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또 나오고 지금 보면은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자라고 있죠. 놓쳐 말하잖아요. 제가 여기는 이렇게 잘라갔어요. 그냥 잘라가라는 거예요. 한 뼘 정도 남겨놓고 잘라가면은 다시 또 이렇게 자라요. 뿌리 쪽에서 또 나와서. 그러니까 이걸 뿌리채 좀 제발 좀 가져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뿌리채 갖다가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고사한 분비나무입니다. 분비나무에 이렇게 습기를 잔뜩 먹은 소나무 잔나무 버섯이 이렇게 유생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유생이 자라고 있고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대로 된 천삼이네요. 예, 크기가 제대로 자랐고 번식 가능한 그런 천삼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데 긁기도 좋고 좋습니다. 좋고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보면은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커다란 녀석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누가 손을 못 댔네요. 여기까지 못 들어왔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천삼은 이렇게 꽃이 지고 지금 씨가 맺고 있는 중입니다. 천삼은 씨가 맺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씨를 맺고 있습니다. 자손을 잘 버텨야겠죠? 그렇죠?